승빈님 혹시 김홍남 알고 있나요? 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나요? 김홍남 그분 그 요새 엄청 핫한 분 아니에요? 그러니까 요새 내가 볼 때 약간 뉴트로라고 하죠. 옛날 그러한 게 많이 인기 있는 것 같아요.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 다나카야. 이분이 다나카 그분이거든. 세상에 얼마나 신이 있다는 고맙다. 대단하다 진짜. 예전에 그 이박사라고 계셨거든요.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홍짝 트로터라고 하잖아. 소위 말하는 그런 홍짝 그런 건데 이 노래 이분이거든요. 김홍남이라는 캐릭터가 아마 이박사라는 가수분이 많이 모티브 삼아서 만들어진 캐릭터 같아요. 사실 그런 홍짝 트로터라는 그러한 장르의 선두주자 때문입니다.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박사님이 되게 대단한 게 이분이 원조 한류 스타예요.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가장 유명한 한류 가수? 아 맞아. 일본에 넘어가서 이렇게 했던 거야. 일본에서 슈퍼스타 대우를 받았던 분이에요. 김연자 선생님이랑 이박사 선생님. 새로운 장르 음악이 아니냐는 질문인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이 많죠. 이박사라는 장르가 존재하는 거지. 뭔가 트로트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EDM이라고도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 두 개가 단순히 섞인 거냐 라고 하기에도 애매하니까 그냥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한 가수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. 그 장르를 이어받은 사람이 김홍남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. 이박사라는 장르가 이박사 한 사람으로 끝이 났는데 물론 개그맨 분이시지만 그래도 김홍남이라는 새로운 부캐 가수가 이어받았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나는. 근데 이분이 사실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정통 트로트 가수분들로부터 되게 멸시받던 분이에요. 그래서 예전에 아마 가수 태진아씨가 대놓고 저격한 적도 있었어. 이 박사는 정통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, 그냥 광대다라고까지 했었어. 근데 진짜 그때가 레전드였지. 한 7년 전쯤에 또 트로트 X라고 오디션 프로가 있었어요. 거기에 이 박사가 나왔었지. 이게 난 화가 나는 게 이 박사면 저기 앉아 계신 분들에 비해서 대선배인데 물론 이미지가 아무리 뽕짝이었다 하더라도 손가락질하면서 이 박사 맞지 이게 말이나 되냐고 솔직히 말해서. 김홍남이라는 저분이 되게 잘 캐치했어요. 어떤 철학을 가지고 했는지를 되게 잘 따라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좀 존경스럽고 그분 덕분에 이 박사님이 뭔가 재평가받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로부터 막 알고리즘에 뜨고 이러한 현상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박사라는 분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그분의 철학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많이 공감을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기쁘죠. 그래서 이분의 노래 중에 세상이 끝난다 해도 노래 불러 와, 나 이 가사가 너무 손가락질 받아도 언제나 뽕짝. 난 이 노래 들으면서 이분은 진짜 행위예술가다 라는 생각까지 든 거야 나는 진짜로. 김홍남 가수님, 저도 김홍남 가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김홍남 가수님이 이 박사를 재조명 시켜준 것처럼 저도 젊은 층에게 조용남 가수님을 조용남 가수님을 좀 재조명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같이 좀 한번 뭐 콜라보라도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어떻습니까? 김홍남과 조용남의 합주해가지고 영홍남 화합의 무대 한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게 어떠하실지. 이승빈이 그 급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냥 찔러보는 거야. 자꾸들은 이렇게 언급하면서 조금 그러는 거예요. 농담이고요. 너무 잘 보고 있고 이렇게 예전 가수분들이 많이 재조명되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.